프린트 풀어보겠습니다. 1번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타인의 토지에 대한 무상통행권은 공유토지의 직접 분할자 사이 또는 토지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는 물론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X입니다.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아주 잘 나는 지문이죠. 2번 주위 토지 토용권이 발생한 후 당해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될 때에는 주위 토지 토용권은 소멸한다. 5.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위 토지 토용권이 인정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고요. 따라서 새롭게 공로가 개설이 돼서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토용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3번 임접지 수목까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제거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자가 제거할 수 있다. 오, 정확히 맞고요. 나무 뿌리는 임의로 바로 제거할 수가 있지만 가지는 잘라달라고 요구한 후에 응하지 않아야 자를 수가 있죠. 4번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 후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X죠.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지만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등기명인의 변동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됩니다. 5번 총유는 단체 공동 소유 형태인데 개개의 단체 구성원에게 지분이 인정되지 않고 수익권만이 인정되며 단체 구성원의 지위와는 별도로 처분하거나 상속이 되지 못하는 바까지 맞는데 물건을 총유하는 단체의 대표적인 것은 민법상 사단법인이다. X죠. 사단법인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이죠. 다른 말로 하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이기 때문에 5번은 X입니다. 6번 부동산의 하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하부자로 지위를 승계한다. X입니다. 하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부 지분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특징이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7번 갑은 을소유 A토지를 20년간 소유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갑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을이 A토지를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입니다. 일단 취득시효 완성이 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요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따라서 갑은 정에 대하여 원래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8번 갑은 을 소유 A토지를 20년간 소유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갑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한 채 A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했어요. 이게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안 드려서 일부러 넣어놨는데요. 자 이런 문제죠. 등기는 을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갑이 하고 있어요. 등기는 을이하고 있고 점유는 갑.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에게 생기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이전 등기에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 청구권이죠. 근데 갑이 자신의 권리를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럼 어차피 갑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채권이니까 병이 취득하는 것도 물론 뭐죠? 채권이겠죠. 따라서 을한테 직접 병이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갑을 대의해서 을에게
갑에게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병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갑의 취득 시 완성 효과를 승계하여 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권이 아닌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대위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됨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9번 갑을 병이 3분의 1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 병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배타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을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가 있죠. 이에 반해서 10번 갑을 및 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 및 병이 각 4분의 1 하고 있는 경우 정의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갑은 단독으로 전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나 방해 배제는 전부에 대해서 행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진도입니다. 교재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보시면 용익물권에서 지상권이 나오죠. 일단 용익물권부터는 각각 권리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상권 한 문제, 지역권 한 문제, 전세권 한 문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권이고요. 왜냐하면 지상권은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지상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지상권에 대해서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개념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에 대해서 한마디로 지상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다만 목적에는 제한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니까는 보통 그림을 그릴 때는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지상권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오해하세요.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입니다. 따라서 갑은 건물에 대해서 현재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상태예요? 지상권이 있는 상태지. 결코 지상권은 뭐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님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갑의 건물이 철거가 되면 갑의 지상권은 소멸된다. X가 되겠죠. 왜냐하면 갑이 건물이 철거가 돼서 건물이 없어지면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토지 사용권이 뭐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상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지상권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라 제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상권은 뭐라고요? 간단히 말하면 토지 사용권,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특징들을 좀 볼 건데요. 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원칙이 무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교재에는 무상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 논증요이고요. 수험적으로는 원칙이 뭐죠? 무상이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주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내게 돼요. 그래서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급하기라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해야 비로소 지료를 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가 가능해져요.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 두셔야 스텝이 안 꼬이냐면 지상권은 원칙이 뭐죠? 무상이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 주셔야 이게 스텝이 안 꼬이시고요. 유상인데 무상이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게 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함정에 휩싸이게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뭐라고요?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에 관한 존속기간입니다. 일단 지상권의 존속기간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체장기간인데 체장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이에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지상권은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체단기간은 보장을 하고 있는데 체단기간은 어떻게 보장을 하고 있냐면 요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체단기간이 보장이 돼요. 첫째,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30년이 보장이 돼요. 또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 수목이 아닌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5년이 보장이 됩니다. 이건 조심할 것은 최소한 보장되는 기간이에요. 최소한 몇 년이요? 30년, 15년, 5년이고요. 여기서 이걸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견관 건물과 일반 건물을 또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문제인데 이 조문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1950년대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1950년대 우리나라는 뭐가 일반 건물이었을까요? 6.25 즈음에 초가집이 일반 건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초가집은 일반 건물, 기와집은 견고한 건물 이런 시각으로 만들어진 조문이에요. 따라서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건물은 다 뭐로 들어가요? 견고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년이요? 30년이 보장되는 꼴이니까 뭐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되고요. 또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으면 중간식인 15년이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다 뭐가 돼요? 견고한 건물이기 때문에 30년이 보장되는 꼴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상권의 소멸입니다. 지상권이 소멸됐어. 이것도 항상 원칙과 예외가 중요한데 원칙,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이 소멸됐는데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때려 부셔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시는 것이 아깝다면 지상권 설정자는 누구를 말하죠? 토지 소유자를 말하겠죠. 때려 부시니 나한테 팔아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안 팔 이유는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 요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가 되냐면 형성권이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소멸사유 중에서 한 가지 사물사유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만은 예외적으로 원상회복 안 해도 됩니다.
건물을 때려 부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는 지상권자가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싫다라고 거부한다면 이때는 오히려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므로 지상권 설정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원칙과 예외를 거꾸로 기억하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예요. 따라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돼요. 만약에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건물은 뭐 해야 돼요? 철거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뭘 당해야 돼요? 거부를 당해야 돼요. 만약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바로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원칙부터 시작해서 예외로 가셔야 되고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밑에 것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원칙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정을 파기 참 좋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상권의 전부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356페이지 의 나와 있고 상질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가 나오는데 이 비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임차권까지 하신 다음에 정리하실 때 쓰시고요. 3번 지상권에 취득해서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설정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흔하진 않고요. 2번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해가 넘겨보시면 법정지상권에서 법률규정에 의한 지상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정지상권은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첫 시간까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해당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오면 지상권에 뭐가 나오죠? 존속기간이죠. 요거죠.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줄은 30년. 일반 건물이면 15년. 공작물이 뭐죠? 5년. 요렇게 되고요. 하단에 최장기간은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최장기간에 대해서 뭐죠?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요. 판례가 뭐죠? 그런 취지죠. 넘겨보시면 2번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인데 일단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되고요. 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상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중간치기인 15년이 됩니다. 3번 갱신과 존속기간에서 1.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이죠. 요거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요. 거부당하면 내 건물 사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형성권이고 강행규정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아주 조해가지고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1번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라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별말 없으면 뭐로 가게 돼요? 원칙으로 가게 되고요. 원칙은 뭐죠? 원상회복인 거죠. 2번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을 위하여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3번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매매를 일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갱신 청구를 했는데 거부당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형성권이니까 일방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요거죠. 소멸하게 되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누가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5번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매매 여부를 결정한다. X입니다. 형성권이라는 말은 뭐 할 수 없죠? 거부할 수가 없고 반드시 매수해 줘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넘기셔가 6번 지상권의 효력입니다. 일단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 2번 점유권도 있고 물권조 충무권도 있고요. 3번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규율이 당연히 적용된다. 저번 주 우리가 상린관계 하면서 이런 거 했죠.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가 상린관계다. 따라서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적용이 된다. 그렇죠? 이번 지상권의 처분. 자, 또 기억나시나요? 물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대물권이고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지상권 물권입니다.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이 규정도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우측에 3번 지료 지급 의무가 나와 있는데 시작은 뭐죠? 원칙이 뭐라고요? 무상이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2년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도 뭐죠?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필요하고요. 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데 왜요? 원칙이 뭐죠? 무상이니까. 끝이죠. 그 다음 하단에 지상권 소멸에서 소멸서의 일반적 소멸서 특별한 의미는 없고 넘겨보시면 2번 지상권 설정자에 뭐가 나오죠? 소멸 청구가 나오죠. 자, 2년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밑에 나온 판례들은 뭐겠어요? 2년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려면 지료 지급에 관한 뭐가 특약이 있어야 된다. 또 이걸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니까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겠죠. 우측에 3번 지상권 포기 물론 할 수 있고요. 2번 지상권 소멸의 효과에 가지고 1번과 2번은 요거죠.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되고 지상권 설정자는 때력부신이 나한테 팔아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유익비상환증권이 나옵니다. 기억나시나요?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다.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야 돼요. 따라서 지상권자는 수리비, 필요비 상한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뭐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유익비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두 다 용익물권은 뭐는 청구하지 못해요?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해요. 왜요? 직접 지배권이다. 고장난 것이 있으면 알아서 뭐죠? 고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지상권에 대해서는 일단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만 정확히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사례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기억을 돕기 위해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땅을 가지고 있는데 빈 나대지예요. 근데 을이 와가지고 땅 좀 빌립시다 그랬더니 갑이 어떻게 해요? 싫다 그랬어요. 근데 을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내가 내 돈으로 건물을 신축을 한 후에 요 건물을 자기가
5년간 식당으로 사용을 하고 당신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해 주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지금 을은 갑은 왜 건물을 안 짓고 있었냐면 돈도 없기도 하고 지어봤자 임대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을이 나타나가지고 땅을 빌려주시면 지가 뭐죠? 건물을 지어서 5년간 뭐예요? 식당을 운영하고 5년 지나면 뭐 한대요? 건물을 꽁꾸로 준다는 거죠. 갑이 뭐죠? 왼쪽인가 싶죠. 그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아니 그러면은 건물값은 빠집니까? 그랬더니 아, 자기는 식당 운영 전문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래. 5년이면 충분히 돈을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갑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갑과 을이 뭐라는 거죠? 계약을 하고요. 또 우리 또 어르신들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계약하면 또 뭐예요? 공중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하고 뭐 지장 짓고 뭐 빵빵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을이 요 갑의 땅에다 건물을 뭐 하는 거죠? 신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을이 갑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 아 제가 사장님 인상이 좋아서 그냥 믿고 일을 추진하긴 있긴 한데 저 요 땅에다가 지상권이라는 거를 설정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일반적으로 지상권이 뭔지 모르잖아. 갑이 뭐 지상권이 뭐요 그랬더니 아 저처럼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토지사용권이 필요한데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알았다 해가지고 을이 갑에게 갑이 이렇게 뭘 설정해 주지? 지상권을 설정해 주게 돼요. 자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더니 을이 이제 어떻게, 갑이 어떻게 해요? 자, 5년 지났으니까 나가라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은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이 되는데, 30년이 보장이 됩니다. 이러는 거죠. 이 자식아, 네가 처음에 5년만 있다 그랬잖아. 모르셨어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5년 계약은 무효입니다.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30년. 그래서 갑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다 했나 해서 알아봤더니 이 자식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3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올해 52인데 30년 더하면 몇 년입니까? 82족이죠. 꼬부랑 할아버지 돼가지고 야 자식아 30년 됐으니까 나가랬더니 갑이 뭐라 그러냐면 한 번 더 합시다 이런단 말이죠. 한 번 더 합시다. 야, 미친놈아 지금 82세인데 한 번 더 하면 이 자식아 112살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긴 하겠냐 자식아. 아 거부하군요. 건물을 사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자식아 네가 처음에 건물을 꽁꼬로 주기로 했잖아. 아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알아봤더니 아 이 그저튼 아 갑이 알아봤더니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 강행 규정이고 특약을 하더라도 다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무상으로 양도하기란 특약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청으로 관한 규정은 뭐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사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갑이 완전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좋다. 법이 그렇다니까 내가 너한테 건물을 사준다. 라고 하면서 그 대신 네가 자식아 30년 동안 이 땅을 꽁꾸로 썼으니까 지료죠 자식아 사용료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상권은 원칙이 뭐죠 무상이므로 지료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지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5, 6년 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많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외식이 좀 붐이었을 때 근데 이게요 다 맞는 말이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계약을 나에게 유리하게 체결한다 그래서 장땡은 아닌 거예요. 항상 어르신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나한테 우겨서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면 그게 뭐죠?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특히 강행 규정인 경우에는 계약 아무리 자기에게 유리하게 체결하더라도 뭐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민법은 항상 누구한테요? 아는 사람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럼 결국 을은 갑은
사용료도 한 푼도 못 받고요. 30년 지나가지고 때려 부실지도 모른 다 날가 비틀어진 뭐죠? 건물을 돈 주고 사줘야 된다는 것이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누구한테 빌려주고자 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되고, 솔직히 토지 임대차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임대차든 지상권이든 나대지를 빌려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십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특수지상권이 나오죠. 구분지상권이 나옵니다. 일단 구분지상권은 뭐냐면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가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 민법에 없었던 것인데요. 지하철을 서울에 공사하면서 만들어진 권리예요. 그래서 이 구분지상권은 뭘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하철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구분지상권의 객체에서요. 건물 들어가겠죠? 왜요? 지하철 역사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공작물 들어가겠죠? 왜요? 지하철 시설을 생각하면 되겠죠? 수목은 빠진다. 다시 말하면 구분지상권의 객체에서 뭐는 빠집니까? 수목은 빠집니다. 아주 지문으로 잘라요.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을, 그럼 뭐요?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피해를 봅니다.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구분지상권에서 첫째, 목적은 뭐가 제외됩니까? 수목이 빠진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분묘기지권이 나옵니다. 일단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이라는 말은 이것도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라는 점인 거죠. 분묘기지권도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일반 지상권과 다른 점은 뭐냐면 객체가 다른 거죠. 목주 다른 거죠.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분묘기지권 개념에서도 똑같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꾸 묘에 대한 권리를 오해하세요. 분묘기지권은 뭐라고요? 토지사용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을이 자신의 선치를 묘시는 묘를 설치했다면 을은 분묘, 묘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이 있는 겁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뭐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까?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법시계나 중개사법 시간에 장묘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우거든요. 그거는 뭘 배우시는 거냐면 묘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장묘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과 민법 시간에 배우는 분묘기지권의 내용이 다른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객체를 달리하는 거죠. 이거를 또 엉뚱하게 묘에 대한 권리로 오해하시게 되면 자꾸 장묘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온 내용과 뭐죠?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분묘기지권은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이다. 토지에 대한 권리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의가 나와 있고 성립요건이 나오는데 성립요건을 좀 둘로 나눌게요. 발생원인. 발생원인. 자,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려면 발생원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원칙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그 사람 땅에다가 묘를 쓰게 되면 토지에 대해서 뭘 갖게 되는 거죠?
분묘 기재권을 갖는 겁니다.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죠. 토지 사용권이 뭐죠? 분묘 기재권을 갖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무단으로 묘를 썼어요.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다 묘를 썼어요. 분묘 기재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점이죠. 그죠? 없다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의 땅에다 묘 써봐야 칼 맞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남의 땅에다 묘를 쓴다 그래서 분묘 기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해요. 다만 허락도 없이 묘를 쓴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뭐 할 수는 있어요? 취득시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죠. 무단으로 묘를 쓴 경우에도 분묘 기재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 틀린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무단으로 묘를 쓴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야죠? 20년 지나야 취득시한다는 말은 무단으로 묘를 쓴 경우에는 분묘 기재권을 뭐요? 갖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죠?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면 분묘 기재권 허락 없이 묘를 쓰면 갖지 못합니다. 다만 뭐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취득시효만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갖지 못한다부터 시작해야 또 지문이 뭐죠? 엉클어지잖아요. 자, 남의 땅에다 묘를 썼다는 이유로 분묘 기재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묘를 쓴 경우에는 분묘 기재권 갖지 못합니다. 다만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항상 우리 민법 뭐가 중요합니까? 원칙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야를 거래하면서 분묘 처리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문제죠. 갑이 임야를 거래하고 있는데 갑의 땅에 묘 선치를 모시고 있는 묘가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을에게 팔았거든요. 팔면서 이 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다는 특약을 안 하게 되면 요 을에게 갑에게 뭐가 발생해요? 분묘 기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 을은 요 분묘를 뭐 하지 못해요? 철거하지 못해요. 분묘 기재권은 간섭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못 합니다. 따라서 임야를 사시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현장에 가셔야 돼. 등기부 등본만 떼보면 안 되고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땅 산 사면서 한 번도 안 가봤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가셔서 뒤져봐야 돼. 뭐가 있는지, 묘가 있는지. 그래서 묘가 있다면 이 묘를 철거한다, 이장한다 같은 뭘 해야 돼요? 특약을 해야지만 손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야를 거래하면서 분묘 처리가 난 특약이 없으면 전 소유자에게 뭐가 발생하게 돼요? 분묘 기재권이 발생하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규제는 없지만 중요한데 우리 판례입니다. 판례는 있습니다. 판례에 따른 네 번째 임야가 경매된 경우죠. 자, 갑이 임야를 가지고 있고 자기 땅에다가 선친을 모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임야가 뭐가 됐어요? 경매가 되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전 소유자에게 분묘 기재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야 함부로 경매 받지 마시고요. 경매 받고자 하실 때는 또 반드시 어떻게 가야 돼요. 가가지고 묘를 뒤져봐야 돼요. 일단 묘가 있다면 그 묘를 뭐 하지 못해요? 철거하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가격을 적어내셔야 돼. 무슨 말 아시겠죠? 뭐 가봤더니 뭐 완전히 뭐 산에 묘 천재예요. 뭐 바둑판이야. 그러면 그거 뭐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든 간에 아무런 가치 없는 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 소유자에게 뭐가 발생해요? 분묘 기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묘를 실질적으로 뭐 하지 못해요? 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거 다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분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분묘 기재권이 발생하려면 넷 중에 한 가지 원인이 필요해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20년 지나서 뭐죠? 취득시하든지
아니면 임야를 거래하면서 분묘 처리가는 특약이 없든지 아니면 임야가 경매든지 넷 중에 한 가지 원인을 가지고요.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시신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봉분이 존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은 간수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능력 자체가 없다. 분묘기지권은 뭐 할 수 없죠? 등기할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용 및 효력인데 교재를 넘겨보시면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정리해보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봉분 밑바닥 땅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의공지까지 뭐가 돼요? 확장이 된다. 첫 번째 주의하실 건 여러분들이 장묘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우게 되면 묘에 대한 면적 제한이 나옵니다. 개인묘는 몇 제곱미터, 가정묘는 몇 제곱미터. 요거는 분묘기지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은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죠? 토지 사용권이기 때문에. 또 분묘는 보통 이런 거 있죠. 뒤에 이걸 사상이라고 그러죠. 사상. 말발굽 모양의 언덕. 이게 꼭 있나요? 없는 묘도 있고 있는 묘도 있죠. 그 말은 뭐죠? 요 사성은 필수적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 분묘기지권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분묘기지권은 단순히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권리지 절대로 분묘를 새롭게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새롭게 신설하려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또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 합장할 수가 없습니다. 단분 형태든 아니면 쌍분 형태든 뭐 할 수 없어요? 합장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이니까 원칙이 뭐예요?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우측이 대표해 줍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아직 분묘기지권이 없네요.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면 그 기지에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합니다. 1번은 뭐죠? X죠. 2번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 의사가 추정된다. X입니다. 남의 땅에다 묘를 썼다면 당연히 뭐죠? 타주점입니다. 3번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X입니다. 시신이 있고 봉분만 있으면 되고요. 등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옵니다. 왜요? 분묘기지권도 뭐가 원칙이에요? 무상의 원칙이니까. 답은 4번. 5번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X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나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이제 요 지상권을 설명드리면서 식당을 설명드렸죠.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저런 거를 설정해주는 미친놈이 있을까? 그죠? 최단 기간이 몇 년이 보장돼요? 30년. 원칙이 뭐죠? 무상이고. 그런 사람 없어요. 실제로 설정 계약해주는 바보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 이제 그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설정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럼 분묘기지권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래도 흔해요. 왜 흔하냐면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법정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다시 말하면 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싫어도 지상권이 뭐죠? 자동으로 뭐요?
발생하는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판례는 99.999%가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고요.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시면 접하게 되는 모든 지상권은 다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중요하고요. 또 물론 이것도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판례가 많다 그래서 판례를 잊었듯이 뭐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평면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당권까지 가야 끝나게 되는데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일정한 사유입니다.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때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요. 따라서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90%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 기본 틀을 생각 안 하고 지엽적인 판례를 암기 모드로 돌입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기본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막 뭐 하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 원래는 어떻게 해요? 같았습니다.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오늘 수업 듣는 것 중에 다른 건 다 까먹더라도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좀 더 나갑니다. 일정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저당권에서 할 거예요. 또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권에서 볼 거예요. 또 가등기 담보 실행으로 달라지는 경우 가담법에서 볼 건데 실제로 안 봐요. 의미 없고. 또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것을 제외한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다 했어요. 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습니다.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뭐가 발생합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살만 좀 붙일게요. 자,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언제?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처음부터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건물이 있으면 돼요. 따라서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건물만 있으면 되고요. 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언제?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매매는 이해되는데 기타 사유가 뭐냐 이게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기억하려고 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건데요. 첫째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인데 두 가지예요.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지가 뭐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공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입니다. 실효라는 말은 뭐냐면 무효, 취소, 해제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이유가 무효여서 취소가 돼서 해제가 돼서 달라졌다면은 그때는 뭐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공유인 경우는 따로 좀 기억해 두시는데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다 한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언제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다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원래는 어떻게 해요? 같았어야 됩니다. 언제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제외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첫째, 환지 처분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원인행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토지 분할의 경우에 뭐죠? 발생한다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끝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의가 나와 있고 2번 해가지고 성립요건에도 제가 열심히 말씀드린 게 나오고요. 추가할 것은 라번이죠.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법정지상권이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효과는 다른 것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죠. 일반 지상권하고 어떻게요? 똑같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는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죠? 요 정도 판례까지 설명드린 거니까 정리해드리시면 되고요. 373페이지 오시면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예제를 풀어보는 거 끝낼 겁니다.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와 건물인 동인의 소유에 있다가. 그런 말, 무슨 말이 뭐예요? 건물도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가 어떻게 같았었는데. 그중 하나가 매매 등으로 처분되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돼. 이게 왜 이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시골에 이렇게 구옥을 사실 때는 땅값만 주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근데 보통 원래는 다 샀으니까 건물도 이전 등기하고 토지도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그냥 뭐죠? 땅만 이전 등기하면서 건물은 뭐예요? 철거합시다. 이런 경우도 대단히 어떻게 해요? 많아요. 그때는 뭐예요? 건물은 철거되어야 됩니다. 법정지상권 뭐 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죠. 2번. 어느 건물 위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할지라도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지상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상권 소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겠죠. 3번.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 이외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죠? 4번. 토지 공유예요. 아, 그럼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요? 토지가 공유면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 분할의 경우에 뭐죠? 발생한다. 이게 떠올라야 되겠죠? 그럼 이제 보자고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전매했어요. 아, 분할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므로 건물 소유자는 당의 토지의 건물을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뭐죠? 취득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오, 아니, X죠. X.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그죠? 요거죠. 5번. 다시 일로 왔습니다.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입니다. 건물 사용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지상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욕구를 갖춰서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고 을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뭘 갖게 됐냐면 법정 지상권을 갖게 됐는데, 첫 번째 법정 지상권의 범위는 건물의 기지 부분 밑바닥 땅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까지 그 범위가 뭐가 돼요? 확장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왜냐하면 건물 밑바닥 땅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건물은 철거당하진 않지만 헬기한테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헬기한테 사야 되잖아요. 가치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은 건물의 밑바닥 땅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까지 뭐가 돼요? 확장이 돼요. 여기까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건물을 철거했어요. 지상권 소멸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요?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이니까. 철거에 대해서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을은 또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이다.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어.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고요. 을은 지금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있는 거잖아요. 건물을 철거하면 건물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지 토지 사용권이 지상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말은 여전히 을은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있으니까 건물을 또 뭐 할 수 있어요? 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줬어요. 어떻게 졌냐면 요렇게 지었어요. 왜? 여기까지라 그랬으니까. 요랬을 때 또다시 그 범위가 확장될까요? 그럴 수는 없다. 5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한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된 후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신건물이 아닌 무슨요? 구건물을 기준화하여 필요한 범위 내는 뭐죠? 한정됩니다. 또다시 뭐 되지 않습니까?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끝입니다. 좀 쉬었다가 지역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